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리처드 마스 호주 부총리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승자가 누구든 이 호주와 미국의 방위 협력 관계는 견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 호주 부총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에서 그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오커스 협정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의 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really been pleased and gratified by the support that we see for AUKU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in the United States. And we saw really 마스 부총리는 미국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서 AUKUS에 대한 지지를 보고 있어 이 호주는 정말 기쁘고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의 공화당이 지지한 법안 패키지가 의회를 통과한 그 같은 생생한 예를 우리는 봤다면서 따라서 미국에서 11월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호주는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데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등 대규모 공습 바로 다음 날인 9일 이 나토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막하면서 주요 의제였던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 연방 부총리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탈환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강대국들의 전적인 지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겁니다. 마스 부총리는 나토 정상회의 기간 별도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날 예정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선 후보 첫 TV 토론 후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출범 75주년 기념식에서 이 약 13분간의 연설을 무사히 소화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또는 여러분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보세요.